선생, 오늘 예. 너무 신 선생이 아파해가지고 예. 큰 더덕은 그 요게 예. 약초 소금에다가 내가 그냥 무친 거고요. 예. 그냥 돈나물 물김치랑 스무디로 예. 이렇게 했어요. 예. 예. 힘들어도 좀 예. 드셔요. 괜찮네요. 혹시나 그래도 예. 한번 더덕 한번 먹어봐요. 예. 약초 소금에 무친 더덕. 약초 소금만 넣었어요. 예. 괜찮네요. 천천히 드세요. 예. 다 말랐어요. 더덕도 들어가고 뭐 제비, 뽕잎, 엉겅퀴 그런 이제 10가지 이상의 약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바짝 말랐잖아요. 그러면 갈아요. 이거는 세 번 볶아가지고요. 이거 완전 곱게 갈아 놓은 거거든요. 요거랑. 소금하고 약초하고 섞어가지고. 한번 더 걸으면은 끝나는 거거든요. 약초 소금이. 스님, 지금 뭐 하세요? 나 약초 소금 만들려고요. 이게 약초가 한 15가지 정도 들어갔는데요. 소금 한 세 번 구워가지고. 그래가지고 지금 섞고 있어요, 배합을. 다 갈았거든요? 174. 누구에더니 향이 아주 좋아요. 아, 이게 만약에 찍어 먹으면 양념만, 요거만 양념하면 다른 양념이 필요 없어요. 소금 요거만, 약초 소금만 넣으면 돼요. 꿀함 들어가는가 봐야지. 이거 한 거 이게 4일 5일 걸려 갖고 한 건데 이거 많이 해봤자 4병 정도 나오겠는데요? 예. 양이 얼마 안 나와요. 일단 소금 3번 볶았고요. 대충 뭐 이렇게 지어.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네. 이제 약초 소금. 약간 섞어도 되겠네. 이게 훨씬 짜요. 예. 아우. 훨씬 염분도 낮고 훨씬 부드러워요. 오늘 뭐할 거요? 야야 신호선이 봐라. 예. 꽃이 날리는 거 봐라. 홀씨. 예. 이게 뭐 눈 오듯이 날리네요. 그러네. 예. 오늘 이제 혹시 트럭을 좀 따려고요. 마지막. 신호선 그 몸살 난 거 좀 다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? 예, 좋아졌네요.
엽순두릅. 시나물입니다. 신선 이번에 돈나물 물김치 먹어봤죠? 맛이 어땠어요? 맛있죠? 시원하고 소화도 잘 됐죠? 또 해줘요? 또 해줘요? 웃기는 그거니까 일단 해갖고 가서 집에 가서 번개처럼 다듬어야지.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늘은 웬일이에요? 푹 쉬어가지고. 쉬었어요? 예. 돈나물하고 두릅순아, 두릅하고 같이 물김치 하면 진짜 맛있어요. 진짜. 다 했어요? 예. 가들어 갈게요. 헉, 있잖아. 보세요. 34.4kg네. 예. 온무게 빼면. 좀 말리는 과정입니다. 여기서 이제 그늘에서 이렇게 말렸는데, 요거는 한 2, 3일 말린 거고요. 거의 이거는 마지막 완성 단계. 여기서 조금만 더 말면, 말리면 이제 갈아서 세번 볶은 소금하고 이렇게 갈면 됩니다. 이거를 왜 이렇게 대기적으로 있어요? 네. 아, 저기 진주에서요. 그 구독자분이 오신다 해가지고요. 지금 마중에 나가려고. 신선생님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차가 못 올라오신단다. 여기로 앉으셔요? 네, 여기에. 예. 네. 아, 냄새가 부스럽게 좋은데. 이거는 생으로 끓인 차예요. 우리는 이제 끓인 건 안 먹는데, 우리 보살님들 위해서 시연하는 거라 지금. 아, 색깔 좋다. 이게 생으로 뜯어가지고, 떠오물을 부어서 이렇게 차를 만드는 거예요. 그 생차라 그래요. 생차. 꽃잎이야. 녹차도 있고요. 그럼 잎은 생잎이고. 예.
물만 조금 끓인 거죠. 물만 끓여가지고. 네. 이분 우리 보살님은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. 2002년도 한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그 우리 지리산에서 인연 되신 분들인데 가끔 이제 내가 제대로 이제 못하니까 계시다가 오래간만에 오셨고 계속 이제 우리 보살님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두 분이서 늘 챙겨주신 분들이라서 꼭 엄마와 같은 분들이에요. 뭐, 마음속에는 이렇게. 그래, 잘 오셨습니다. 이 우리 새로 오신 그 이제 뭐 학교 내나 같이 계시던 동료 친구 선생님 네. 친구 다 친구들 불심이 대단해요. 수불스님 예. 있죠. 예. 수불스님 그 뭐 부모님 요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. 그래서 우리 뭐 세속에서는 전부 다 뭐 그 가족들입니다. 교육 안트라 다라니 기도를 많이 하셨고 우리 보살님은 또 이제 명상하러 아시람에 다니면서 하셨고 무인각이라고 우리 이동선 보살님 또 선고암 선고암 선은 참선할 때 선자 옛꽃자 눈안자 선고안 고안 예. 작년에 받았어요. 많이 받아가지고 관심이 저도 많이 좀 변하지 않았어요. 손이 많이 세속적으로서 날씬해지셨어요. 그럼 이제 거의 채소하고 과일? 과일이 80% 채소는 뭐 한 20% 정도 견과류 이렇게 먹으니까 오늘은 견과류하고 채식 과일식을 오늘 하고 가셔요. 우리랑 똑같이 과일식을 한번 드셔보셔요. 우리 신 선생님은 소개가 늦었는데 이제 1년 6개월 됐고 이 친구는 어떻게 나를 알게 됐냐면 내가 뱀에 물려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작년 텃밭에 여기를 찾아오셨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2시간, 3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아 이건 보통 수행자보다도 더 아주 뛰어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아 여기서 수행을 같이 해도 되겠다.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수행할 마음이 있느냐 하니까 이제 고민 좀 하겠다 해놓고 그래서 이제 보면 비슬산에 동가숙 서가숙 하면서 수행하다가 여기 딱 오신 게 1년 6개월 6개월 됐나 벌써? 벌써 아 제가 언제 1년 6개월이 넘는 거예요. 선생님 한번 뵙고 싶더라고요. 예. 선생님이 계속 그 의식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고 관심 많으시고 또 그렇게 들어가지고 하니까 좀 뵙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궁금한 거 있으면 신선한테 한번 여쭤보세요. 아 예. 그러게요. 저는 아는 게 없었어요. 여쭤지는 못하였어요. 좀 이따가 나는 이제 갈 준비할 테니까 그때 신선생님하고 토론을 하시고요. 요즘 저는 이제 그 뷔페 코로나 때문에 거의 뷔페를 못 하거든요. 저도 그 항상 가는 데가 있는데 거의 코로나 이거 하고 나서는 거의 2019년 매달부터입니다.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요즘 그 유튜브로 많이 올라오잖아요. 근데 요즘 그 유튜브에서 계속 이수해야 되는 게 견성을 가지고 근데 그 견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루시더라고요. 우리가 공부에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스스로 그걸 몰라서 그렇지 가끔씩 그 견성을 자기가 알면서도 그걸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지만 해도 그 뭐 그걸 통해서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갈증을 나름대로 조금 풀고 있습니다. 예. 스님이 그 젊은 그 애기 누굽니까? 청년. 예, 애기를. 그. 아, 재훈이. 걔하고 독대해가지고 한번 그 정말 그 의식에 관해서 한번 그게 유튜브에 올라왔었어요. 예.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좀 이 유튜브가 그런 컨셉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약간 나는 뭐냐면 스승들이 말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지. 네. 그 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그거를 몸으로서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람 없다는 거지. 예. 실제적으로. 그러니까 그 자기 캐릭터가 다 다르다는 것을 나는 말을 하는 거거든. 예. 나는 내가 오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고,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참
복잡하게 욕망을 가지고 살다가 그 욕망을 하나하나 던지면서 힘든 가정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자연스럽게 가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게 법문이라고 난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. 다 말을 할 수는, 우리도 그렇게 계속 의식이 돼서 말을 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그걸 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으니까 내가 캐릭터가 애초에 시작이 농사 짓는 것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차츰차츰에 해가면서 마지막 드러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때는 물론 변하겠지만 아직은 좀 그렇게 이렇게 철부지의 이렇게 그 수행자의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모습, 그러니까 부처가 돼가는 모습을 완전히 견성, 마음을 진짜 완전히 해가는 모습을 차곡차곡 보여주는 거거든요. 지금 게 1000개가 넘는데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, 내가 과정이. 그래서 하나의 그게 이제 다 법문이라고 나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, 그래, 견성은 이거야. 그래, 마음은 이렇게 한 거야. 그렇게 많은 스승들이 너무나 많으니까, 그거는. 지금 그 스님들도 너무나 많고,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만, 진짜 정말로 그거를 몸으로서 다 보여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. 그 음식까지도 끊어가면서 가는 모습이 좀 다르다는 거지.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결국 음식 욕망에 마지막 남는데 우리 그거를 겨우 이제 다 끊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과일이거든요. 과일이 하니까 이제 생각이 차원이 완전 바뀌면서 더 이상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죠. 그 전에 신 선생님도 말 많이 하는 거 좋아했고 나도 물론 막 철분 없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이렇게 의식 차원이 바뀌니까 말이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지. 이제 더 이상 그냥 무언의 이제는 이제 말이 필요가 없죠. 이제 무언의 말을 하고 싶은 거야. 그냥 우리가 일상 그대로가 바로 법문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게 내가 이제 마지막 컨셉이고 뭐 어느 순간에 말을 하기 싫어질 때는 이제 안 하겠지만 그런 거죠. 네, 길이 다르다는 거죠. 그 사람들과 우리 길. 음식이 끊어진 게 이제 거의 1년 정도 이제 거의 안 먹었고, 가끔 이제 그때 감자나 고구마 쪄 먹다가 올해 들어서는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, 과일하고 채소만 먹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 떨어진 거죠. 음식은 떨어졌고, 이제 몰라요. 요번 올해까지만 뭐 과일 좀 먹다가 아예 안 먹을 수도 있고, 그렇지만, 에너지 차원이 이제는 완전히 무욕으로 가버리기 때문에, 그게 그 법문에서 말을 하는 거하고 아예 자기가 몸으로 체득하는 거랑은 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방식이 방법이 다르고 우리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도 하루에 일식을 하셨어요. 근데 일식이 어떻게 하셨냐면 다니면서 탁발하셔서 그때 와서 이제 일식을 하셨는데 우린 그게 아니고 부처님을 그 시대보다 더 넘가해버리려고 하는 거지. 그건 삼천년 시대고 옛날의 방식이었고 지금 현대 방식은 좀 바뀌었다는 거지.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인간이 풍요 속에서의 풍요를 거부하고 이제 채소로 갔다가 갈 수 있으면서 완전히 비우는 완전한 이제 진짜 무공의 상태, 무아의 상태로 이제 들어가기 위한 거의 막바지 왔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. 막바지. 끝판대까지 왔고 신선생도 이게 거의 이제 알다시피 170에 몸무게가 남자가 54kg, 53kg 다 가면 끝장이거든요, 이제는. 그러니까 다 비우는 거야, 모든 거를. 다 옳다, 그르다고 하는 거, 견성을 한다는 것이, 말로선 하기가 참 쉬워요. 누구라도 다, 얼마나 책들이나 많아, 연내의 책자들이 많아서, 견성이란 말을 하기는 너무 쉬운데, 몸으로서 과연 체득해서 진짜 자기 소리가 과연 나오느냐? 그럼 그걸 갖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느냐? 과연 그냥 이 내 몸도 진짜 그 견성한 부처님과 같이 그대로 갈 수 있느냐? 과연 부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왕자의 자리까지 버리고 정말 이 모든 관념을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나서 진짜 이 의식 하나, 이 마지막 하나 있잖아요. 그것을 참 진성 참된 마음 하나를 가지고 오셨잖아, 지금까지. 그렇게 해서 당신이 마지막 모두 성취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셨거든. 근데 마지막 그 제자들이 다시 이 관념과 모든 것을 틀을 또 만들었기 시작해가지고 도리어 공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걸. 네.
그래, 저는 가끔씩 생각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라는 게 때로는 그 어떤 진리의 세계를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언어의 한계가 있잖아요. 그럼요. 그런 게 있긴 하면서도 또 이게 또 진리를 또 이렇게 대중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언어 외에는 또 어떤 다른 게 없잖아요. 근데 스님의 경우에는 그 언어도 소중하지 말고 어떤 실체적인 실상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그 여정을 말법에는 그렇죠. 말법에는 말보다는 네.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랬고 네, 네. 그 말이 아니, 말이 앞서는 게 아니고 행이 앞서야 되는 거거든요. 네, 그러다 보면은 아니 지금 우리 구독자 중에서 정말 다 치워버리고 진짜 진화가 뭐냐 의식이 뭐냐로 정말 완전히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고 쫓아와요.